안녕하세요, 둘의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눈썹 문신 시술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요 뷰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받으신다 하더라고요. 솔직히 저는 뭐 제가 관심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제 친구 중에 그 샵을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무료로 해주신다길래 한번 받아보려고 가보고 있습니다. 뭐 꾸민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안 한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? 조금 겁이 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번에도 그 피부를 관리해준다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페이스 왁싱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굴에 있는 털을 모조리 다 뽑혔어요. 그래가지고 뭐 피부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조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제 친구가 운영하는 샵이고요. 왔는데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. 친구를 잘 둬가지고 뭐 상이 엄청 많네요. 상을 자랑을 엄청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만큼 잘한다 이거겠죠. 가지고 그리고 샵을 올 때마다 반겨주는 요 귀여운 놈 이름이 구찌입니다. 사장님이 구찌를 되게 좋아하나봐요. 구찌입니다 이름이. 항상 이렇게 반겨줍니다. 그래도 이 자연 눈썹 뭐 시술을 받으려면 딴 데 가니까 가격이 꽤 하더라고요. 그래도 친구를 잘 둔 덕분에 공짜로 하고 좋네요. 네, 일단은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 디자인이라 하나요? 스케치를 먼저 해주십니다. 이상한 갈색 색연필 같은 걸로 제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도화지 마냥 그리고 있습니다. 화장받는 기분이네요. 네, 좀 묘합니다 기분이. 그리고 이제 마취 연고를 바르는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. 마취 연고를 바르고 또 랩을 씌웁니다. 이렇게 이 랩을 씌우고 한 30분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닦아낸 뒤에 또 다시 그립니다. 아까는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. 다시 또 이렇게 눈썹을 그립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시술을 받는데 시술을 받는 동안 계속 눈을 뜨고 앞을 쳐다보라고 하는데 이 조명이 너무 밝아. 이 LED가 너무 성능이 좋아. 눈이 그냥 갈 것 같습니다. 근데 계속 앞을 보라면 안 그런 삐뚤하다고. 일단 앞을 보고 있습니다. 시술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청소를 시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까라는 대로 깝니다. 한번 까라는 대로 까야죠. 뭐 공짜로 받았는데 일단은 청소를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. 내 샵인 마냥 청소를 열심히 해봅니다. 선생님 되게 바쁘시네요. 그 원래 눈썹 문신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? 지금 찍고 있거든요. 예? 그러면 하고 나서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? 당일날 세수하시면 안 되고요. 갑자기 존댓말? 네. 그 다음 또 뭐 있어요? 그리고 목욕탕 4, 5일 정도는 가시면 안 되세요. 아, 사우나 가면 안 됩니까? 네. 리터치는 몇 번까지 받아야 됩니까? 리터치요? 네. 한 번만 보자고요. 그 뒤에 이제 사람의 피부에 따라 조금 다르세요. 갑자기 총... 뭉쳐 있거나 이제 피부가 좀 켈로이드 피부거나 이런 피부들은 색깔이 좀 잘 안 보기 때문에. 손님 오셨어요. 아! 손님 오셨어요? 네. 초롱씨! 안녕하세요. 네, 잠시만 저 바로 누워 계세요. 바로 들어갈게요. 갑자기 청소는 왜 시켜요, 근데 손님? 예? 선생님. 어? 갑자기 청소는 왜 시킵니까? 예?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아, 친구면 뭐 그럴 수도 있죠. 알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 눈썹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. 확실히 좀 뭐 인상이 선해진 것 같네요. 일단 만족스럽습니다.